한국은행은 오늘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을 발표하고 전분기보다 0.6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분기별 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 마이너스 0.2%에서 올해 1분기 1%로 뛰었지만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0%대 중반 성장세에 머물렀습니다. 속보치에 비교하면 설비 투자가 개선됐지만 건설 투자, 민간 소비는 하향 조정됐습니다. 3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은 유가 상승으로 교육 조건이 악화됐지만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순소득이 늘면서 전분기보다 0.7% 증가했습니다.